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하나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T&L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전망하면서 위메이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APS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이제 2,500포인트까지 1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돌파 가능할까요? 네, 증시가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은 뭐 거의 폭등세입니다. 그런데 뭐 체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지금 증시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3중 바닥을 형성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를 말씀드리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값이 오르고 있죠. 치킨 3만 원 시대. 짜장면값이 8천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짜장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기회죠. 근데 거기다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동산이나 또 주식시장도 다시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이라도 빨리 돈을 뭐 다른 걸로 바꿔놔야 된다. 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근데 금은 벌써 멀리 높아서 부담이 되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돈 가치의 하락을 자산을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이제는 주식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또 반도체 장비주들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처럼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서 저의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는 게 유효할까요? 우선은 지금 어닝 시즌 그 숫자, 실적만 놓고 보면은 뭐 좋진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높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은 좀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차이시에 나온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 매물이 나왔을 때 시장 전체적인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때 뭐 종목 장세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목별 장세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CPI 지수 발표 외에는 이벤트가 많이 없죠. 그리고 뭐 CPI에 대한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연관성도 옛날보다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작년 대비해서 뭐 기저 효과도 좀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가 둔화에 대한 어떤 요인도 지금 더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우상향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단은 좀 제한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합 장세라고 하지만 좀 강보합 장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부사 전문가님. 네.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린 게 벌써 두 달째인데 이 2차 전지에서도 포스코는 철강주로 분류되지만 2차 전지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기업이다.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다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주에서 하나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160조 투자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후공정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과 한국에 생산 설비를 늘릴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 박정호 회장님께서도 정기 주총 이후에 미국 내 패키지 공장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삼성전자 관계자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의 추가 설비 확장을 위해 문의한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마이크론을 토픽으로 좀 뽑아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바닥을 치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초입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쪽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말씀을 계속해 주셨던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저는 이제 T&L 말씀대로 하겠는데요. 종목별 장세 심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도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T&L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한 77억, 작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지금 증권사 추정차 나와주고 있고 OPM도 지금 30% 초반까지도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근데 1분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2분기 또 하반기까지도 실적을 상향 추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창상 피복제 우리나라 해외 수출에서 70%를 T&L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국내 매수보다도 해외죠. 특히 이제 상반기 때의 이 북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이게 하반기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파트너사죠. 이 CND가 지금 희열을 인수하면서 증권사 추정하는 해외 어떤 수출액의 이상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T&L의 합산 수출액이 624만 달러였는데 지금 3분기 때는 800만 달러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T&L의 해외 쪽에서 수출 부분은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주가도 그렇게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T&L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